앞쪽에 오세근이 맞고 있습니다. 3초, 2초 물러나면서 던졌습니다. 3회 자, 일단 시작하기 전에 트래블링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. 지금 허훈 선수를 보시면 잽 한 번, 두 번 치고 나서 인앤아웃 헤지테이션을 치기 전에 왼발이 살짝 먼저 떨어져요. 이렇게 치거든요, 할 때. 하나, 둘, 딛고 이렇게 돼요. 이게 자연스러워서 지금 트래블링이 안 불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좀 뻣뻣하거나 동작이 너무 느리면 이게 워킹이 불릴 확률이 좀 많아요. 하게 된다면 최대한 비슷한 스피드에 때리시는 게 좋아요. 최대한 짧고 빠르게. 그래야 레프리가 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. 지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워낙 좋은 무브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면 진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박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, 할 때. 그렇죠? 인앤아웃 헤지테이션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두 번째에서는 한 번, 두 번, 딛고 때리고 이 상태에서 돌파 모션이 돼요. 그래서 수비가 뒤로 처지고 왼발, 딛고 때리는 거죠. 이때도 밸런스가 오른손잡이라 때리고 하나, 둘 할 때 살짝 몸이 뒤로 빠지거든요. 슈팅 확률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직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쏠 때 밸런스가 무너져서 팔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, 할 때. 그래서 최대한 연습할 땐 천천히 연습하시는 거죠. 따당! 멈춰서 때리는 거죠, 동작을.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을 할 때는 수비를 확인하고 수비가 뒤로 쳐졌을 때 스텝백이 되는 거예요. 수비가 붙어있거나 쳐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그 전까지만 하시는 거죠. 그냥 자르시면 돼요, 들어갈 때는. 그렇죠? 지금도 아까 보셨겠지만 미스매치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보다 느릴 겁니다. 순간적으로 수비가 붙어있거나 반응을 못했을 때는 그냥 들어가시고 수비를 꼭 보고 쳐졌으면 이 발로 중심 잡고 해서 때릴 겁니다. 동작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다 부여하시고 동작을 할 때 항상 시선은 공격적인 자세. 땅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비 아니면 골대 전체를 보고 동작을 취하는 거죠. 퀵 헤지테이션. 수비를 띄우고 갑자기 돌파 모션. 수비가 쳐졌을 때 밸런스 잡아서 슈팅까지. 좋은 무브니까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시고 일단은 초반에 트래블링 이슈가 있는 건 감안하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 리듬에 맞춰서 딛고 칠 수 있게 수비가 반응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 꼭 돌파를 보셔야 됩니다, 마지막엔. 그냥 내가 스텝백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짧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몸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. 자, 만약에 트래블링이 너무 무섭거나 약간 애매해서 이걸 쓰고 싶지 않아요. 그러면 변형은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과 동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잡고 이 발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옆으로 이동시키려면 리프트가 돼야 돼요. 이 상태가 되겠죠?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. 만약에 좀 불안하고 내가 지금 동작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왼발을 붙인 상태에서 지금 이 발이 축이기 때문에 발이 먼저 움직이거나 끌리면 다 불릴 거예요. 왼발 붙이고 이 발과 드립을 동시에 때려서 드랍을 잡아주고 수비가 빠졌을 때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이 두 가지를 다 번갈아가면서 연습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